포커스 42. 지금 뭐 하고 있다? 대명사라는 파트입니다. 1학년 때 대명사는 뭐 I, my, me, you, your, you. 사실은 뭐 1학년 때 조금 더 했지. I, my, me, mine, myself. 뭐 이런 거 했지. 대명사 파트에서 1학년 때 대명사 파트 그거 했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여기서는 조금 뭐 비슷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대신 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여기 전반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제가 웬만한 거 다 설명을 해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자 이거 할 때 선생님 블로그에는 뭘 보여줬죠?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라는 표현들. 자, 이런 구조에서 얘가 붙는 순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더 얘기할 게 남아 있다, 안 남아 있다? 안 남아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마지막 것을 얘기한다. 근데 그 마지막 것이 여러 개라면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요렇게 the others 이렇게 쓰면 그 다른 것들이란 뜻이고요. 이거 없으면 그 다른 거 하나는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막 얘기하는데 요런 식으로 얘기해. 요렇게 얘기하면 아,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더 있겠구나 라는 것을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 one, the other 하려면 또 그래서 공 몇 개 그릴까 이런 표현이면 공을 두 개만 그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공이 두 개 있는데 한 개는 빨간색이고 뭐 다른 하나는 뭐 군청색, 남색이에요. 뭐 다크 브라운, 다크 블루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명의 보이즈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Two boys are 어디에? At the park. 남자애들 두 명 있다 했습니다. One is jogging and the other is feeding the birds. 한 명은 조깅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한 명 얘기했는데 두 명 있다 했으니까 남은 거 몇 명? 한 명. 그래서 여기 더를 붙여서 더 이상은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에 남자애들이 세 명 있는데 한 명은 조깅하고 있고 두 명은 새한테 모이를 주고 있다라면 약간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겠다? 여기 일단 three boys are at the park. One is jogging and the others are feeding the birds.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The others는 뭐 대신 왔다? The other boys 대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 원 디어더는 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뭐 세 명 있는데 뭐 네 명 있는데 한 명은 뭐 하고 세 명은 뭐 한다 이럴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원 어너더 디어더는 뭔가 세 가지 종류 뭐 공을 뭐 지금 색깔이 있나 모르겠네. 뭐 요런 거 하나 그리고 아니 뭐 요런 거 하나 그리고 색깔이 마음에 드는 색깔은 없는데 이걸로 할까? 내가 지금 방금 무슨 색깔 칠한 걸까? 그렇죠. 눈에 안 띈다. 됐습니까? 이거 블루라 칩시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 만약에 뭐 여기에 블루가 뭐 요렇게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거 붙이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지금은 the other니까 요렇게만 그럴게요. 그래서 뭔가 세 가지 종류가 있을 때 요런 표현을 쓸 수가 있고 one 블라블라, another 블라블라.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end 아 여기에 반드시 end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여기에 and 써두는 게 되게 좋네요. one and the other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같은 여기에 and를 왜 쓰자고 하냐면은 이 표현 할 때 여기도 and 쓰고 여기도 and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뭔가 셋 이상을 얘기할 때 반드시 마지막 거 시작하기 전에만 and를 써야 됩니다. 뭐 지금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a와 b 할 때는 우리가 a and b 이렇게 하죠. 근데 A와 B와 C와 D와 E와 F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A and B and C and D and E and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A, B, C, D, E and F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별거 사실 별거 아닌 거긴 맞아요. 별거 아닌 건 맞는데 이게 옛날에 대학교 시험 수학 대학교 수능은 아니고 그때 학력고사였을 때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 골라라 막 이러면서 엔드가 막 들어가 있었어. 마지막에만 엔드를 써야 된다는 거. 또 뭐 시험 문제 나온 역사가 있으니까 그 시험 제가 쳤던 시험이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된 거죠. 제가 쳤던 시험이니까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한 5년 전? 그렇죠? 그렇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참 착합니다. 이렇게 속아주고 선생님 또 헛소리 한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end 써야 된다는 걸 뭐 약간은 장난스럽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3가 나오고 있습니다. I have 3 foreign friends. foreign이 뭐였더라? 외국의 됐습니까? 외국인 되고 싶으면 여기 조금 더 써줘야 돼요. 외국인은 뭐였다? 그렇죠. foreign 스펠링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야, 선생님은 스펠링 외우려고 foreigner 뭐 이렇게 외웠었어요. foreigner 외국의 친구들이 있다. I have 세 명의 foreign friends가 있는데 one is from Japan, another is from France, and the other is from Peru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냐, 뭐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언어도 썼으니까 아직 더 잘 들어야 되겠네, 아직 얘기 안 끝났네, 뒤에 뭐 나오겠네, the other 했으니까 이제 the other까지 듣고 이제 더 귀를 쫑긋 안 해도 되겠네, 더가 나온 순간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end도 여기에 마지막에만 이렇게 써야 된다는 점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내가 이제 여기 네 명의 외국인 친구들이 있는데 뭐 한 명은 일본, 한 명은 프랑스, 근데 두 명은 페루다 할 때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요거입니다. 됐습니까? 뭐 I have four foreign friends, one is from Japan, one is from France, and the others are from Peru. 이렇게 한다라는 걸 설명해 보세요. I have five cats. 고양이가 다섯 마리 있는데 한 마리만 크고 나머지는 다 작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One is big and the others are small. 또 six caps, 모자가 야구 모자가 여섯 개 있습니다. 근데 뭐 한 개는 빨갛고 뭐 그러니까 종류는 세 가지죠. 개수는 여섯 개인데 색깔별로 종류를 나눠라 하면 개수는 여섯 개, 종류는 세 개니까 이럴 때 쓰는 게 one, another, the others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the others는 others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었다? the other caps를 쓸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the others도 the other cats를 쓸 수도 있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어렵지 않죠? 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머 타파 3권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거기에 뭐 관련된 거고요. 뭐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이거 요거 A에 2번에 이거 뭘까요? 카네이션. 그렇죠, 카네이션이죠. 여러분 몇 월 달에 구입이 많이 되는 플라워입니까? 5월 무슨 날? 어버이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메리는 두 벌의 치마를 샀다. 시제는 광고, 하나는 흰색이고 다른 하나는 빨간색이고 네 명의 소녀가 벤치 한 명인데 한 명은 책을 읽고 나머지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마이크는 책 두 권을 빌렸는데 하나는 카툰이고 나머지는 쿡북이다 이러고 있고요. 그녀에게 세 명의 삼촌이 있는데 한 분은 파리에 사시고 다른 한 분은 뉴욕에 사시며 나머지 한 분은 런던에 사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ome others, some the others인데요. 선생님이 뭐 여기다가 두 가지 종류의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한 종류의 그림은 아유 이 그림 그리려니까 펜 색깔을 보네요. 그쵸? 펜 색깔이 충분한가? 됐습니까? 요거에 대한 그림을 그릴 거라면서 색깔을 본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하나는 요렇게 그릴 거고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요렇게 그릴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뭐 형광펜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그리겠죠? 뭐 흰색도 안 할까? 됐습니까?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왜 이런 그림을 그리냐?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했죠. 뭐 반에서 좋아하는 뭐 애완동물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뭐 어떤 애들은 개가 좋다 그러고 어떤 애들은 고양이가 좋다 그러고 나는 뭐 이구아나가 좋다 그러고 나는 고슴도치가 좋다 그러고 나는 무슨 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바이퍼가 좋다 그러고 뭐 그런 애들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몇몇은 이렇고요 다른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일일이 다 언급하기 귀찮은 소수의 기타 등등도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은 옆에 거하고 비교하면 뭐가 없는 게 특징이다? 더가 없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얘기 언급 안 한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몇몇은 이렇고 다른 사람들은 이래요. 됐습니까? 이런 느낌일 때 쓰는 게 바로 어떤 구조다? some, blah blah, and others, blah blah 라는 구조겠죠. 몇몇은 그리고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거 그림 그릴 때는 뭐 색깔 선생님이 별로 생각 안할 거예요. 그쵸? 뭐 일단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몇몇은 뭐 개수는 안 세려봤는데 몇 개는 이렇고 그 나머지는 몽땅 다 이렇습니다라는 뜻으로 여기는 뭘 써놨다? 더를 써놨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ere are many birds. Some are red, the others are blue.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다른 색깔의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됐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and를 똑같이 쓸 거고요. 그래서 some and others, some blah blah and others blah blah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것들은 어떻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데 그 다음에 아직 뭐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뭐 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그쵸. 어떤 다른 종류, 뭐 부분이랄까요? 다른 종류,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 다른 종류가 존재함. 일일이 다 언급하기 귀찮았을 때 이런 식으로 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밑에 예문이 좋네요. 됐습니까? 계절이 몇개 있어요? 네 개가 있죠. 근데 네 개를 다 얘기하진 않죠. 그렇죠? Some like winter, but others like summer. 여기 뭐, 아,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and 대신 but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겨울을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여름을 좋아해요. 기타 등등 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뭐 그런 내용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the others는 저 어떤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음. 그래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언급하지 않은 다른 종류가 있음 없음 없음을 위해하고 비교하는 거죠. 아까는 있음인데 없음을 의미한다. 뒤 더가 붙는 순간 나머지는 싹 다라는 느낌의 더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해석도 어떤 것들은 그러고 나머지 전부는 뭐뭐입니다. 이런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there are 10 members. 회원이 몇명 있는데? 10명 있는데 some agree to the plan. 몇몇은 그 계획에 뭐하고? 동의하고 but the others didn't agree to the plan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어려운 표현이 있나? 오케이. 뭐 여기서 뭐별건 없는데 뭐 1학년 때 배웠던 거 한번 이 mine을 뭐로 바꿔 쓸수 있고 hers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뭐 금방 생각할 수 있겠죠.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B에서는 some like to eat beef but others like to eat fish. 요거 하자. 비프 셀수 있는지 없는지, 피쉬 셀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슬슬 고등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겠죠. 이게 가산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가산, 불가산. I have five pets, two dogs, and the other are cats. Some people hate math, but the other don't. 어떤 사람들은 과일이나 어떤 사람은 바나나 좋아하고 뭐 과일 종류 아직 얘기하는 건 남았어요. 이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 출신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여기 15명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다. 일부는 공부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자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다. 여기에 뭐 형용사 R로 시작하는 형용사 쓰면 되겠죠, 여기에. 여기는 P로 시작하는 형용사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책상에 10권의 책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문장을 보면 이런 말로 시작해. 이런 말로 시작하면 어떤 테두리를 주는 거죠? 한정시킵니다. 그 일부는 제인 거고 나머지 전부는 탐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파트 무지하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다음 할 파트 미리 말씀드리면 마지막 파트고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뭐 그 집에서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뭐 집에서 지켜야 되는 법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애들 벌써 막 노려보고 있어. 답이나 화풀어. 됐습니까? 자, each하고 every니까 뭐 each하고 every 나올 때마다 내가 뭐 한 얘기가 있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some 뒤에는 book books money, some books money. 맞습니까? 방금 뭐라고 한 거냐면 some 뒤에 가산명사의 복수형. 가산명사가 뭐 할 수 있는 명사를 얘기한다고요? 수 있는 명사. 불가산명사도 쓸 수가 있다. 이 고등부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됐습니까?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런 얘기해요. 그럼 뭐 many 뒤에도 해봤죠. many 뒤에는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가산명사의 복수형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lot of 뒤에는 a lot of books money, a lot of가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 다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each 뒤에는 each book books money, each book, every book. 방금 뭐라고 한 거냐? 얘들 뒤에는 어떤 명사의 무슨 형? 가산명사의 단수형 밖에 안 된다. 풀어서 얘기하면 셀 수 is, each나 every 뒤에 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some은 a or b라는 규칙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오거나 또는 얘가 와도 됩니다. 근데 얘는 a이며 동시에 b라는 조건이죠. 뭐 할 수 있어야 하며 셀 수 있는 조건이며 동시에 하나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very day 이렇게 하죠. every one 이렇게 얘기하죠. each book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뜻은 이제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얘가 뭐 각각, 각자 뭐 이런 뜻으로 사전에 나오고요. every는 뭐 모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 둘이 다른 뜻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 둘은 사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우리가 많이 본 뭐라고 해도 되지만 everyday라고 해도 되지만 뭐라고 해도 똑같다? each day. each day 해도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이란 뜻입니다. 둘 다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이거 암만 길어봤자 라는 얘기를 설명하다가 하겠죠, 중간에. 됐습니까? 자, 일단 each, each 각각의 각자의란 뜻으로 문장에서 형용사란 말은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each day, each boy, each girl 이렇게처럼. 하지만 앞에 each girl 이런 게 나왔다면 그냥 each만 가지고도 명사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each has 이런 식으로, each has a book 뭐 각각의 학생들이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며,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단수 명사와 함께 쓰여 단수 취급한다.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 한다. 그러니까 be 동사로 치면 뒤에는 다 당연히 am, is, are 중에 뭐가 와야 된다? is가 와줘야 된다. 1인칭입니까? 아니죠. is가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each day are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당연하죠. each days가 아닌데 어떻게 are가 옵니까? each day is, each boy is 뜻은 모든 학생들, 각자의 학생들, 각각의 학생들 이런 뜻인데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each player가 뭐 한다? uses 한다. 무엇을? his own locker. locker는 여러분들 학교에도 있죠? 네. 학교에서 뭐라고 불러요? 사물함이죠. 그래서 각 선수가 이용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물함을. 됐습니까? 그래서 each player 앞만 길어봤자 뭐 또는 뭔데, he 또는 she인데 여기 봤더니 선수가 전부 다 뭐다? 남자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each player를 he로 취급하고 거기에 맞는 동사의 형태 does가 들어와 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 각 선수가 자신만의 사물함을 사용합니다. 1인당 한 개씩 사물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three dogs. 그래서 몇 마리 갖고 있는데? 3마리. each. 자,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여기 each가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each 뒤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each is lovely. 됐습니까? 어차피 앞에 dog이 나왔기 때문에 each만 써도 알 수 있단 말인 거죠. each dog is lovely. 그러니까 각각이 사랑스럽다. 각자 자신만의 매력이 있고. 됐습니까? 그게 나는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됐습니까?
뭐 ly 붙였다고 무조건 부사는 아니라는 얘기 하겠죠. 뭐에 ly 붙였기 때문에 명사에 ly 붙였으니까 friendly처럼 됐습니까? 어떤 시다. 각자가 사랑스러워요. 됐습니까? 자, every도 뭐 따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뜻이라 했어요. 여기에 every player uses 해도 되고요. I have three dogs. Every is lovely. 됐습니까? 근데 every is lovely는 안 되고요. Every dog이 됩니다.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으로 여기에 무슨 소 위에랑 다르게 뭐의 역할은 안 한다. 대명사 역할은 그렇죠. 그 얘기가 있죠. 대명사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very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설명하고 있다. 단수 명사가 있어줘야 된다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Every is lovely는 이상하잖아요. 됐습니까? Each is lovely는 쓸 수 있지만. 그래서 마찬가지 each하고 그 다음 부분 설명은 똑같습니다. each book 이렇게 해서 뒤에는 m, is, r 중에 고르라면 뭐가 와야 된다? is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every student wants 모든 학생들이 원한다 to get grades 뭐하기를 좋은 성적 받는 것을.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게 똑같은 방법이 있는데 뭐다? all 그렇죠. All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want to get good grades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의미인데 all을 썼을 때는 얘는 day 취급하지만 여기에 every student, each student 이렇게 했을 때는 he나 she에 맞는 문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나오고 있어요. each of 복수명사는 뭐 설명이 주저리 있어. each of 복수명사는 뭐뭐 중 각자, 뭐뭐 중 한 명씩, 뭐 모든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each of the students 이런 거죠. each of the students 그 학생들 각각, each of the people 그 사람들 각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쭉 설명을 보면 each of 뒤에 day처럼 보이지 day처럼 보이는 게 있지만 each가 문장의 주어기 때문에 그래서 m, is, r 중에 고르라면 뭘 골라야 된다? each of the students are가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each of the students is lovely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근데 이 문법은 사실은 여러분들 만나본 적이 있어. 똑같은 문법이 바로 뭐다? One of the students 이런 거 있죠? One of the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he or she 이 one하고 결국 each는 one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one 한 명 한 명씩 그러니까 one of the 복수명사가 뒤에 is 와야 되듯이 each of the 복수명사도 each나 every가 기본적으로 안에 원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habit이 뭐죠? habit A의 1번에 습관이죠. 그러면 hobby는 뭐죠? 취미. 알고 있네요. 오케이. private의 반대말은 뭘까요? private의 반대말 P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P로 시작하는 반대말입니다. 일단 프라이빗 뜻이 뭐예요? 그 사적인 혼자만 쓰는 뭐 이런 뜻. 얘의 명사형은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쓰죠. 외래어로서 뭡니까? 프라이버시죠. 사생활이란 뜻이죠. privacy 명사, private 형용사 됐습니까? 네. 그럼 반대말은 누구나 사용하는 뭐 공공의 이런 뜻이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ake hands가 무슨 뜻이죠? shake hands? 그렇죠. 악수한다죠. 원래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손을 흔들다 인데요 shake hands는 악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손을 왜 흔들겠어? 악수하려고 흔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모든 국가는 국기를 가지고 있다. 내셔널이죠, 내셔널. 내셔널, 이거 품사가 뭐예요? 명사일까, 형용사일까, 뭐 부사일까, 동사일까? 형용사죠, 그쵸? 그쵸? 형용사이고, 그렇다면 내가 뭘 조사해오라고 할 거냐면, 뭘 조사해오라고 할 것 같아요. 얘의 명사형. 명사형을 조사하면서, 명사형에도 여기에 A라는 스펠링이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A랑. 근데 여기에 A의 발음이 뭐고, 여기에 A의 발음이 뭔지. A의 발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습니까? A의 발음. 명사형일 때하고 형용사일 때. 그 다음에 그 반에 모든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했다. 선생님은 그 학생들 각자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다. 오, 여기 되게 반가운 거 있네요. 내가서 뭐 어디 밑줄 꺾겠어? 여기 밑줄 꺾겠죠? 네. 그쵸? 그리고 뭐 하라 그러겠어?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거겠죠. 선생님이 각자, 학생들 각자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주셨는데요. 누가 둘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두 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두 하는 겁니까? 학생들. 그러면 학생들 안만 길어봤자? 네. 이게 이걸 왜 했냐면, 이거 할 때 고민 좀 덜 하시라고요. 같은 말 만들 때. 있습니까? 벌써 막 쓰고 있습니다. 좋죠. 좋아요. 뭐 지금 써도 상관없습니다. 각각의 그룹은 다른 케이크를 만든다. 무슨 시제일까요? 현재죠. 됐습니까? 만들었다가 아니니까요. 네, 모든 방문객들이 이 쇼를 보고 싶어 한다. 무슨 시제일까요? 현재죠. 현재죠. 왜 하필이면 다 현재일까? 그치? 왜 하필이면 과거 시제는 하나도 없이 다 현재 시제를 장문하라고 했을까? 됐습니까? 막 얘기하고 싶죠, 그렇죠? 지금 막 대답하고 싶지 않냐? 그렇죠? 그다음 계속해서 all하고 both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에는 이렇게만 나오는데 내가 좀 이따가 단어 두 개를 더 쓰겠죠? 뭘 더 쓸까요? 그렇죠, either랑 neither랑 더 쓰겠죠. 누구 때문에 either랑 neither를 더 쓰는 거죠? both 때문에, 그렇죠.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셋이. 뭐 어떤 건 동그라미 두 개하고 어떤 건 동그라미 한 개하고 X 하나하고 둘 다 X 하고 뭐 그러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all 하고요, all에 대한 얘기를 하나 했다. 원래는 이제 그 포커스를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각각의 내용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all에 대한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엔 both인 얘기. 그러니까 비슷한 점도 있긴 합니다. 공통점은 여럿인데 여럿이 다 동그라미면 all을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데 10명 다 잘생겼다 이런 거 할 때 all을 쓰겠죠. 그렇죠? 10명 다 동그라미니까. 근데 both는 동그라미 몇 개 할 수 있는 거? 두 개 할 수 있는 점은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둘 다, 뭔가 여럿이 다 해당 어떤 내용에 해당된다 할 때 all 쓰고요. 둘인데 둘 다 어떤 내용에 해당된다 할 때 both를 쓰겠죠. 됐습니까? 자, all에 대한 설명. all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죠. 모든 뭐 모든 것, 모든 사람들, 뭐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이란 뜻으로 문장 내에서 여기도 명사와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앞만 길어봤자 뭐 they나 them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명사를 가질 수도 있다. all my money 이런 식으로, all the money 이런 식으로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 이건 안 했는데 참 all 뒤에는 all books, all money 썸하고 같습니다. 가산 명사의 복수형도 올 수 있고 불가산 명사도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어진 설명이죠. all the books면 all the books면 이 얘기하는 겁니다. all the books면 뒤에 m is r 중에 뭐가 와야 된다? r.
R가 많이 된다. 복수식으로 한다면 All the books, 그 모든 책들은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그 책은 모두 다 뭐 까만색이더라. 표지가 까맣더라. All the books are black.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단수명사. 단수명사라면 뭐 할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죠. 됐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라면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It 해서 it이랑 어울리는 뭘 써야 된다? is가 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문이 있죠. All had a great time at the party. 여기에 all 뒤에는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에 생략하고 한 이유는 생략하고 이 문장을 저 예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all이 뭐를 할 수도 있다?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뭐 all 뒤에는 all had a great time at the party니까 all 뒤에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그렇죠. All people이 생략됐고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뭐의 무슨형? 그렇죠. person의 무슨형? 복수형. 됐습니까? All people, every person had 현재 시제라면 every person has a great time at the party. 나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all을 썼기 때문에 all people had a great time.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all people have a great time at the party. All have a great time at the party. 됐습니까? They have a great time at the party. 일부러 현재 시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Have를 써야 된다는 것도 얘기해 주기 위해서. They have a great time. All people have a great time at the party. 파티에서 뭐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라는 얘기겠죠. 네, all cheese. 모든 치즈죠.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말이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형이고 it is made from milk. 그래서 그건 뭐로 만들어진다? 우유로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All cheese is made from milk. 근데 내가 이거 그냥 안 지나가고 from 위에다가 뭐 쓸 것 같지 않아요? 뭐 쓸 것 같아요? 응?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아 그럼 벌써 얘기해봤네요. From, be made from은 어떤 변화를 얘기할 때 쓴다? 화학적 변화를 할 때 쓴다 그랬고요. 이거 from 말고 뭐 쓰는 거 하나 있었는데? Be made, 그렇죠. of죠. Be made of는 어떤 표현할 때 쓰는 거냐? 뭐 나무 가지고 책상 만든다 이런 거. The desk is, was 해야 되겠네. The desk was made of 뭐 wood 이런 식으로. 모양만 바뀌는 걸 이런 거 be made of는 무슨적 변화? 물리적 변화고요.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인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보고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하면 뭐 잘 여러분들 참 그 과학 시간에 그거 배웠네. 그거 그 파트 지나갔잖아. 응? 예를 들어서 소금이 물에 녹는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be made of 물리적 변화. be made of는 아니니까. 뭐. 물리적 변화하면 소금이 물에 녹는 거 물리적 변화입니까? 화학적 변화입니까? 물리적 변화죠. 그렇죠. 소금이 물에 녹았다고 해서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게 됩니까? 갑자기 설탕이 됩니까? 뭐 식초가 됩니까? 그냥 뭐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물 분자 사이에 무슨 분자가 들어간 거야? 소금 분자가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뭐만 날아가고 없어지면 물 분자만 없어지면 다시 소금 분자 그대로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과학 시간 과학의 조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분자라는 개념하고 원자라는 개념하고 또 원소라는 개념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구분해 봐요. 오, 그렇죠. 어, 그렇죠. 딱 교과서적이네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가장 헷갈리는 게 원자랑 원소일 텐데. 오케이. 자, 내가 여기다가 자, 산소도 산소 분자도 있고 산소 원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이미 이런 거 배웠잖아, 이런 거. 내가 지금 산소 원자를 표현한 건가? 산소 분자를 표현한 걸까? 분자를 표현한 거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자 여기 봐봐. 이거 분명히 요 안에 내 지문과 지문 사이의 좁은 틈 안에 어떤 뭔가가 잡혀 있겠지. 그치? 나는 어떤 실체적인 걸 잡은 거야 지금.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여기 있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원 아 참 이걸 보고는 분자라고 하는 거야. 분자. 실체야, 실체. 실존하는 거. 근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 됐습니까? 이렇게 쓰고 내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면 이건 뭐를 얘기한 거냐면 이걸 얘기한 거야. 이거. 종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찬 뭐 이렇게 냉장고 같은 데 보면 뭐 정리정돈 좋아하는 사람 뭐 통 안에다가 소금 이렇게 써 놓고 아니 소금을 막 담아 놓고 겉에다가 소금 이렇게 쓰잖아. 그건 지금 내가 뭘 하는 거냐면은 거기다가 이걸 표시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소금은 뭐에 해당된다? 여기 해당이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거. 예를 레고에 비교하면 레고 설명서, 레고 만들기 뭐 해본 적 있는 사람들은 레고 뭐 이렇게 만드세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잖아. 거기에 있는 그림은 요거란 말이야. 그걸 보고 내가 뭔가를 집어. 그건 내가 뭐 한 거야? 이걸 집은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름 붙인 거야. 뭔가에게 이거는. 이거는 실제로 그 물건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이렇게 뭐 조립했어. 그렇죠? 이렇게 조립했어. 뭐 머리카락같이 생긴 거 있고 그 위에다가 뭐 달걀처럼 생긴 노란 거 눈, 코, 입 그려져 있는 거 붙였어. 분자일까요? 이게 분자일까요? 아직도 뭐 상태야? 원자 상태야.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거 하나를 붙였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에 여기까지 붙은 거죠. 원자일 아 분자일까요? 아직도 아니란 말이야. 거기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붙였어. 드디어 뭐가 된 거야? 분자가 된 거야. 뭐라고 불러? 이거 사람이다 이러잖아. 이게 분자예요. 됐습니까?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는 내가 이제 뭐 설명에 따라서 내가 말을 만들었어. 이렇게 뭐 다리 4개 만들고 몸통 붙이고 꼬리 달고 모가지 붙이고 대가리 달고 귀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말이다. 그래서 이게 분자를 만든 거야. 네. 그럼 여기서 화학 변화가 뭐냐? 여기 새가 있어. 내가 새도 만들었어. 새도 하나 설명서를 보고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새 날개를 떼갖고 여기서 말한테 갖다 붙였어. 네. 이게 바로 뭐다? 화학적 변화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야? 유니콘이네. 됐습니까? 다른 게 됐잖아. 이런 게 화학적 변화입니다. 뭐 좀 더 다른 걸로 화학적 변화를 설명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발효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있죠. 발효. 됐습니까? 원래 신맛이 안 났는데 신맛이 나.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지금 이 표현이 모든 치즈가 우유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거든. 우유 속에는 탄수화물은 별로 없고 뭐 주로 뭐 물이랑 단백질이랑 지방이랑 이런 게 들어있어. 뭐 소량의 비타민이랑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뭐만 추출해낸 거? 단백질만 추출해낸 게 치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유에서 지방질만 추출하면 뭐가 돼요? 버터가 되죠. 됐습니까? 우유를 발효시켰어. 그러면 요거트가 되겠죠, 그건. 그것도 화학적 변화입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 하나요?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 하면 뭐 보스 하고 좀 이따 더 얘기할 것도 써놓을게요. 보스도 얘기할 거고 좀 설명이 깁니다. 이더도 하고 그 다음에 니더도 설명하겠습니다. 뭐 일단 미리 뭐 간단하게 개념적인 거 하면 두 개 동그라미 할 거고 얘는 한 개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X 해놓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스는 둘 다란 뜻으로 문장 내에서 얘도 대명사도 되고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자기 혼자 뒤에 명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they나 we나 이런 걸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명사를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많이 쓰이는 형태 보스 같은 게 많이 쓰이는 형태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일단 뭐가 있고 보스 A and B 라는 표현 또는 both of 복수 명사 됐습니까? both of 뒤에는 복수 명사 밖에 못 오고 앞만 길어봤자 뒤에 be 동사 고르라 그러면 both a and b든 both of 복수 명사든 뒤에 am, is, are 중에 뭐가 와야 된다? r 가 와야 된다. 복수 취급한다. 왜냐면 둘 다 어떻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 뭐 both you and I 했어. 그럼 위조. 네. 너랑 나 둘 다. 됐습니까? both you and you 했어. 그럼 너랑 너 둘 다. 유조. 네. 됐습니까? both he and she 했어. 데이죠. 네. 됐습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be 동사를 써줘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Betty has two sons. Betty라는 아줌마한테 아들이 둘 있는데 both 뒤에 지금 이제 이 both가 문장에서 대명사로 쓰이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생겼다? both of the sons가 생겼다. both of 그 아들 둘 다의 뜻이죠. both of the sons are soccer players. 아들 둘 다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they랑 어울리는 are가 오고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they are soccer players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both 뒤에 shirt라는 무슨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의 무슨 형? 그렇죠. 이번에는 both가 뭐로 사용됐다? 형용사로 사용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서 they가 되죠. they look good on you. 그것들 네가 입었을 때 잘 어울려 보여. 셔츠 사러 갔는데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이런 거죠. 이거 살까 이거 살까 했더니 내가 지금 결정장애가 있어갖고 친구한테 도움을 좀 청했더니 친구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죠. 됐습니까? 뭐라고 그랬길래 친구가 둘 다 너 잘 어울려 보여. 됐습니까? 아무거나 사 이런 거죠. 에이씨.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 부분 먼저 설명할게요. 비교 파트 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either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일단 아까 전에 both가 많이 쓰이는 형태가 both A and B하고 both of 복수명사라 했죠? 그러면 either가 많이 쓰이는 형태는 either of 무슨 명사일까? 복수명사. 복수명사겠죠. 이런 형태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쓰인다? either A 그렇죠. either A or B. 그래서 either of 복수명사, either A or B. either of 복수명사는 뭐뭐들 중 하나, 두 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복수명사는 반드시 몇 개라야 됩니까? 둘이라야 돼. 참 이 얘기 안 했는데 both of 뒤에는 복수명사도 반드시 둘이라야 돼.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이 다섯 명인데 걷다 대고 both of the students 이러면 안 돼. 학생이 둘일 때, 둘 다 어떤 얘기다 할 때 both of the student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oth of 뒤에 잘 오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잘 오는 애들이 뭐가 있냐? both of the hands. 손 몇 개? 두 개. both of your parents. 부모님 몇 분? 두 분. 됐습니까? 뭐 그 외에도 both of the socks. 양말 몇 개? 두 개가 한 켤레잖아.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는 두 개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까지 얘기했고요. 복수명사인데 두 개라야 된다는 얘기했고요. 이거 두 개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M, is, R 중에 고르라면 is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예문 간단한 거 얘도 예문하면 뭐 할까? 뭐 내 발이 아픈데 뭐 두 발 다 아프면 both of 쓰겠지만 발 한쪽만 아프다 그러면 either of my feet is aching 이렇게 얘기하겠죠. sick은 이상해요. 됐습니까? 발이 sick 할 수는 없어. 사람이 sick 할 수는 있지만. 됐습니까? 뭐, 여러분, 내 sick이 아픈이라는 뜻이니까, 뭐, 발이 sick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어민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쨌든, either of my feet is. 이런 식으로 쓴다는 예문을 하면, 이 뭐, 내 발, 양말 중 하나가 더 길다. 이런 거 아까 짝발이다. either of my feet is longer. 여기 아 앞에서 했던 거 하나 쓸 수 있겠다. either of my feet is longer than another까 the other까 other까 the other. 그렇죠. the others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either of my feet is longer than the other. 됐습니까? 짝발이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사람들 뭐 신발 살 때 좀 고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한쪽은 170 오고 한쪽은 160이다. 너무 심한가? 그러면 신발 두 켤레 사갖고 신발 두 켤레 사야 되겠네 진짜. 이 정도 차이 나면 엄마 아빠 원망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게 안 만기로봤자 it is longer than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need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일단 많이 쓰이는 형태는 need of 무슨 명사? 복수명사. 이 복수명사는 몇 개라 해야 된다? 둘. 둘의 복수명사. 이런 형태로 쓰거나 또는 neither A nor B. A, 그리고 뜻은 A, B 둘 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쓴다 해줘. 그리고 당연히 얘 뒤에 오는 건 M, is, R 중에 고르라면 뭐? is. 그러니까 do가 올 자리면 does를 넣으란 말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할까? 나의 뭐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구미 출신이 아니다 이런 거 할 때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 이렇게 한다 했죠. 됐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either에 대해서 뭐 기억나죠? 쉼표 뒤에 있는 either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뭐 either 그렇죠? 그러면 A하고 A가 뭐라 그럴 때 B가 뭐 either라고 하는데 A가 뭐가 들어있는 문장을 얘기했다? Not 들어있는 문장을 얘기했답니다. I'm not hungry. 됐습니까? 배 안 고픈 사람 둘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A가 I'm not hungry 했더니 B도 배가 안 고프니까 I'm not hungry either 해야지 to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 써줘야 됩니까? 알았어. I am not hungry 했더니 나도 배 안 고파 I'm not hungry either. hungry 반복됐어. I'm not either.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3학년 때 되면 I'm not either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걸 배울 예정이냐 하면은 이건 그냥 들어두세요. I'm not either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하면은 아이고 왜 자꾸 스펠링이 틀려. Neither am I 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도치라는 파트에서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왜 도치라는 파트에서 그러니까 도치라는 말은 드러나야 되겠죠. 도치란 뭔가 정상적인 순서가 아니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표현들을 보고 도치라고 합니다. 바꿀 도자의 위치 치자를 써서 어느 부분이 위치가 많이 보던 위치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I am 많이 봤잖아. 네. 근데 am I 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뭐 하여튼 나도 마찬가지로 배경보파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얘기한 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이제 either가 지금까지는 뭔 얘기했는데 둘 중 하나가 어떻다. neither는 둘 다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데 그거 말고 또한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도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CF 부분 비교 파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교재가 지금 뭐 니더하고 니더까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안에서 좀 필기가 많았고요. 자, all of 명사는 여기에 복수 명사 오면 they 취급한다, 단수 명사 오면 is, it 또는 he, she 취급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l of the money 이런 거 얘기하는 게 all of the money 또는 all of my money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걸 막 말로만 놔두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이걸 가지고 간단한 예를 만들어 봐. 그러니까 all of the money라는 표현 또는 all of my money라는 표현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도 된다? All the money, all my money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돈 전부 다 all of the money, 내 돈 전부 다 all of my money 대신에 of 빼버리고 all the money, all my money 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별거 아닌 설명이었네. 그래서 all of my friends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All of my friends 안만 길어봤자 they come to my birthday party 한단 말이죠. 좀 will이 있어서 여기 do가 있는 걸 못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will이 없더라도 does가 아니고 do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they 취급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oth of 복수명사는 둘 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am, is, are 중에 are를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both of my parents are tall.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키가 크셔. but I am short.
됐습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네. 됐습니까? 3인이 부모님 키 크시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요. 여기서 A에 1번에서는 어디다가 선생님이 광팬칠 할 것 같아요? 투 드라이브에다가 칠해놓고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무슨 용법인가? 그거? 그건 너무 뻔하고 드라이빙 되는지 물어볼 것 같네요. 됐습니까? 드라이빙의 형태로 가능한가? 그 다음에 아 퍼니처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네요. 아 설명해버리면 안 되겠다. 뭐예요? 왜? 뭐라고? 아니요. 자 2번에서는 그거 하면 되겠다. 2번에서는 2번에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생략할 수 있는 게 하나 보이네요. 그쵸?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게 뭘까?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게 또 있나요? 2, 3, 4, 5 쭉 봤더니 3번. 어, 3번도 있나요? 어, 생략할 수. 그럼 3번에도 어디를 생략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도 있네. 그렇죠? 5번에는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지 얘기하세요. 5번은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지. 됐습니까? 네.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이 A의 2번에서는 하나의 가구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뭐 이거 찾아도 되고요. 뭐 두 개의 가구 두 개 뭐 하나의 가구나 가구 하나나 같은 얘기죠. 뭐 두 개의 가구 두 개의 가구 가구 두 개 이런 표현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 이게 찾아보면 얘를 이럴 수 없다니 라는 생각이 들면 뭐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거겠죠. 얘 이거 안 돼? 뭐 이럴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그렇죠. 여기에 B의 1번엔 뭐가 반갑습니까? 프레젠트가 반갑죠? 네. 그렇죠. 프레젠트가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에서의 의미 됐습니까? 이거 뭐 다의 어 조사랍니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이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뭐 딜리전트 나왔으니까 뭐 이런 화살표 그리겠죠? 지겹죠? 네. 바로 써버려도 되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셀리가 하루종일 바이올린 연습했대요. 여기에다가 이 문장 조금 바꿔서 여기 조금 손 좀 대주세요. 셀리는 하루종일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연습했다 라는 문장을 좀 만들어주세요. 셀리는 하루종일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연습했다. 됐습니까? 뭐 이거 이제 나중에 풀이할 때 프랙티스는 누구처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다 기억들을 아시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은 제이콥과 수인데 둘 다 16살이다. 뭐 전부 어떤 제이콥과 수에 대한 팩트니까 현재 시제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번 약간 변형 문제일까요? 자 그들 둘 다 15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이콥과 예 그들은 제이콥과 순데 둘 중 하나는 15살이다 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 명 중 한 명이 15살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이가 좀 다르다 아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보라 했는데요. 뭐 칼질하라 그러네요. 누가? 공부를 해버리면 안 되죠. 공부하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 공부 열심히 해야만 한다. 공부하다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끌어버리면 안 되고요. 얘는 요렇게 덩어리를 만들겠죠. 공부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죠. 됐습니까? 무슨 시제라고 하기에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뭐 시제는 현재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나는 그 그림 둘 다 좋아한대요. 누가? 내가. 무엇을? 그 그림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뭐 한다? 좋아한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됐습니까? 이 도즈가 어디 들어가야 될까? 바로 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뭔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멀리 있는 거 두 개를 가리키는 느낌이죠? 손가락으로 멀리 있는 거 한 개 가리킬 때는 멀리 있는 거 한 개 가리킬 때는 대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이제 초딩들한테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디스하고 디즈하고 댓하고 도즈하고 몇 번 설명하면 애들이 알는지. 그렇죠.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얘들은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지 한 9번이나 10번 정도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기대명사랍니다. 자, 제기대명사 앞에서 뭔 얘기했냐. 내가 이렇게 나눴죠. 됐습니까? 여기는 세 개만 나오는데. 됐습니까? 아니, 두 개 나오는데, 참, 세 개는. 그래서, 뭐, 예문을 하나씩 쓰면 되겠네요, 예문. 예문 쓰면서 쭉 얘기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뭐, 이런 거 합시다. 그쵸? 뭐, 친구가 시리에 빠져 있어. 하나 왜 이렇게 못할까? 나 왜 이렇게, 뭐, 좀 찌질할까? 뭐, 이런 얘기 하는 친구한테 뭐라고 충고한다? You should love yourself. 그쵸? 오케이. 뭐 이런 걸 주제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노래 많이 만드는 애들이 있죠. 그쵸? 이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 누구예요? BTS 아니에요? 없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평론가들 얘기로 BTS가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노래를 많이 만든다고들 하더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쓸 거냐면은 막 선생님이 막 야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막 이럽니다. 맨날 막 수두룩빽빽하게 틀리던 애가 막 갑자기 막 잘해.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네가 했어! 막 이러면 걔가 이렇게 하겠죠. I myself did it. 뭐 이러면 되겠네요. 그쵸? myself의 위치는 여기 해도 되고. 그쵸? 여기다 해도 된다 했죠. I did it myself 하든지 I myself did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몇 개 쓸 것 같은데 일단 뭐 제일 먼저 뭐가 기억나요? By oneself. 그쵸? 그 다음에 for oneself.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음? Of itself 하겠죠. Of itself. 그렇죠? 뭐 이외에도 여기에 넣는 게 뭐 인제 enjoy oneself 이런 것도 넣기도 합니다. enjoy oneself나 뭐 talk to oneself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넣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talk to oneself는 뭘까? 그렇죠. 혼잣말하다. enjoy oneself는 아니야.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답니다. 혼자 즐기다 아닙니다. 언론입니까? by oneself 아니잖아. 그냥 즐거운 시간 have a good time의 뜻입니다. 됐습니까? enjoy oneself. enjoy oneself 모른다면 뭐 써두는 것도 좋겠는데 enjoy oneself.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자 이제 뭐 예문을 했으니까 여기다 관로하고 얘가 뭐다 할 차례죠? 그래서 you should love yourself는 무슨 제어법? 재기적용법. 말로 설명하면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죠? you should love. 근데 목적어가 다시 뭐야? 주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재기적 용법이라고 일본 놈들이 이름 붙인 이유가 다시 되돌아가는 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목적어가 가리키는 게 쭉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뭐가 됐다? 주어가 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재기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재기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조금 넣었으면 재기적 용법이고 생략 안 된다. 당연하죠. 왜 안 된다? 무슨 어야 이 문장에. 그렇죠. 목적어가 없으면 문장에 명사가 하나 빈다는 얘기고 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주어, 목적어, 보어가 없으면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빠진 거죠.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주동, 목보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있을 수 있는데 없다면 그건 불완전한 문장이고 잘못된 문장이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동사를 보고 이 러브 같은 동사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타동사. 그렇죠. 뭐가 있어야 완전해진다? 목적어가 있어야지 완전해지는 동사를 보고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myself did it 또는 I did it myself 옆에는 뭐라고 쓸 거고? 강조적용법이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내가 직접 그걸 했어요. 내가 직접 그걸 했어요 라는 얘기나 내가 그거 했어요 라는 얘기나 전달하는 내용은 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했다라는 내용은 I를 뭐 해주고 있다? 강조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 말은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문장에 주어도 안 없어지고 동사도 안 없어지고 목적어도 안 없어지고 혹시 보호가 있는 문장이었다면 보호도 안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I가 주어고 did가 동사고 it이 목적어잖아. 그렇죠. myself는 그 중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략할 수가 여기 생략하고 동그라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by oneself, for oneself. 자, by oneself에다가 는 하고 뭐라 그러겠어요? alone. 그렇죠. alone이죠. 혼자서란 뜻이죠. 그 다음에 for oneself는 는 하고 without others help죠. others 할 때는 그냥 s가 아니고 apostrophe s죠. 그럼 without others help은 무슨 뜻이에요? 타인의 도움 없이 됐습니까? 나의 힘으로 누군가의 어떤 남자 힘 뭐 for himself 하면 그 남자 스스로의 힘으로. 그 다음에 of itself는 좀 길었어. 그쵸? 뭐였냐면 automatic 그렇죠. occurly 무슨 뜻이기 때문에 저절로 뭐 집에서 도어가 of itself하게 오픈도 하면 좀 무섭다 그랬잖아요. 됐습니까? 창문도 안 열어놨는데 문이 그냥 저절로 쾅 닫혀. 그치? 됐습니까? 아빠가 집에 가고 어우 자동문 닫았어. 그걸 여기 왜 달아? 이랬죠 엄마가. 미쳤어! 이러면서. 그 다음에 enjoy oneself는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 have a good time.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I enjoyed myself at the party.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란 뭐로 사용됐다? 수거로서 사용됐다 그러죠. 통째로 외워야 할 것들. 근데 이것도 생략 여부를 한번 따져볼까요? 생략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당연히 없죠. I went there by myself 이렇게 했었어. I went there by myself. 난 혼자 거기 갔어 이랬는데 I went there by. 됩니까? 아니요. 당연히 안 되잖아요. 생략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얘들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얘들도 제기적 용법에 속해요. 왜냐하면 지금 목적어로 사용된다 그랬잖아 지금. 지금 얘들 다 뭐의 목적어인 거야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잖아요. 전치사의 목적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인칭대명사에 self 또는 selves를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녀석이 하나가 계속 똑같다가 여기서 드디어 구분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 걔가 누구 몇 인칭이었더라? 너가 영어로 뭐야? 너. You. 너희들. You. 그렇잖아. 네. 자, 2인칭인 you는 단복수를 겸하죠? 네. 근데 모두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yourself도 있고 yourselves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내용상 you가 하나라면 yourself를 써야 되는 거고요. 대화의 내용상 you가 여러 명이라면 yourself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yourselves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네가 스스로 그거 해 라고 한 명한테 얘기했어. 그러면 do it yourself란 말이야. 근데 여러 번 보고 야 니들이 각자 알아서 해 그러면 do it yourselves 해야 된단 말이야. 2인칭은 제기대명사에 와서 뭐를 구별한다? 최초로 단복수를 구분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you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제기대명사 할 때는 yourself를 써야 할 표현도 있고 yourselves를 써야 할 표현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self 붙이는 대표적인 건 myself, himself, herself, itself. 더 있나요? 없잖아요. 끝났죠. 왜냐하면 하나한 거 다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selves 하는 게 이제 yourself도 있지만 yourselves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ourselves, themselves. 됐습니까? 복수들이죠. 복수들. 됐습니까? are 하고 쓰는 애들이 selves를 붙입니다. ourself가 아니라 ourselves. 그 다음에 yourself도 있고 yourselves도 있고 그 다음에 themselves. 몰랐나요? 오케이. 혹시 지금 쓰는 단어 중에서 지금 타이핑하는 단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내가 중2 때 뭐 했나? 라고 생각하고 써두세요. 그래서 나 자신은 뭐고? myself죠. 그 다음에 이거 너 자신은 yourself도 있고 yourselves도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 자신은 himself고요. 그 여자 자신 herself고요. 그 다음에 itself고요. 그것 자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나 처리했죠. 이제 뭐 my가 열었대면 I가 열었대면 ourselves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yourself, yourself 됐고 그 다음에 힘이 열었대도 they이고 her가 열었대도 they이고 it이 그래서 themselves 같은 것이 있다. 됐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만든다까지 얘기했고요. 제기적 용법은 무슨 어 된 거? 목적어 됐습니까? 이때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다. 왜냐 목적어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don't burn yourself. The oven is very hot. 그러면 don't burn yourself가 뭘까? 너 스스로 태우지 마. 그러니까 화상을 조심하라는 얘기인 거죠. 화상 조심해.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태우지 마. 누구를? 너 자신을. 자, don't burn yourself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문이라 그러죠? 명령문. 명령문은 주어가 뭐가 생략된 거야? 누구한테 명령해? 너한테. 그러니까 여기에 you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rself가 아까 제기대명사는 목적어가 뭐인 경우라 했어요? 뭐인 경우. 그렇죠. 명령문의 주어는 you가 생략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yourself죠. 오븐이 엄청 뜨거워. 됐습니까? 네. 여기에 매우 뜨거워라는 표현으로 very hot 되고 so hot 됩니까? 네. so hot 되고 such hot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such a hot oven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베리하고 소하고 서치하고 다 핫을 꾸밀라고 여기 등장했는데 소는 명사가 없을 때만 되고 서치는 명사가 있을 때만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분명히 무슨 구문 배운 적이 있냐면 so, 네. that 구문 배운 적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it was so cold that the river was 다음에 뭐 쓸 것 같아? It was so cold that the river was 뭐 쓸 것 같아? Frozen. 그렇죠. Frozen 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땠다? 좋았다. 그래서 강이 얼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는 순간 뭘 못 쓰게 돼버렸어. 얘를 못 쓰게 됐죠.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요렇게 했을 때는 엄청 추웠다 였는데 요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추운 날이었다. 그래서 강이 어렸다. 얼었다. 이 얘기 하고 싶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It was such a cold that that the river was frozen. 그래서 이것도 so that 구문의 똑같은 겁니다. 근데 so를 못 쓰니까 명사 때문에 so를 못 쓰니까 such를 쓴 거예요. 이것도 원인과 결과죠. 그렇게도 추운 날이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베리하고 so하고 such를 비교하는 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강조형법. 주어나 주로 주어를 강조합니다. 거의 대부분 목적어를 강조할 수도 있는데 이때 제기대명사는 당연히 강조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했어요. 내가 직접 그거 했어요. 어찌 했다고? 직접 했다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렇죠. 하우는 무슨 시, 어찌 시, 부사죠.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ou don't need to, don't need to 나왔으니까 이제 뭐 요거랑 같은 거 뭐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네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You don't need to have the keys. 애들 도와줄 필요 없어. They can do it themselves. 그들이 직접 할 수가 있어. themselves 위치 여기 넣는데요. 어떻게 되나? They themselves can do it. 제기대명사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강조받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에 넣어도 되고 문장 끝에 넣어도 된다라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They themselves can do it. They can do it themselv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n't need to, don't have to. 그렇죠. Need not to. 됐습니까? 아이고. Need not은 조동사 덩어리라 했죠. To do 하지 말라 그랬어요. Need not, you need not have the keys. 그래서 얘가 조동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녀가 아이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 S 쓰지 말라 그랬어. She doesn't need to have the keys. She doesn't have to have the keys. She need not have the keys.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옆에 설명이네요. 뭐 이거 여기 다 있었네? 됐습니까? 여기 지금 yourself만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뭘 써야 할 경우도 있다. yourselves를 써야 할 경우도 있다. 너희들 자신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A에 이번에 not anymore는 본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Not anymore. 근데 내가 어디다 형광펜 칠할 거거든? 여기다가? 네. 어디다 칠했어? 뭐하고 뭐에 칠했어? Not any. Not any에다가 칠했으니까 뭐하란 얘기일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됐습니까? 그럼 Not any를 뭐로 바꿨을 때 표현은 뭔지 얘기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에이? 오케이. 뭐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겠네. 여기에 얘를 넣을 거기 때문에 또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 그 다음에 fault가 뭐죠? fault 실수 잘못. 그러면 얘의 형용사형이 뭔지 궁금해요. 지금은 명사잖아. 동사형도 궁금하고요. 이런 걸 뭐 파생어 학습이 지금 명사인데 형용사형 뭐고 동사 뭐냐 파생어 학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blame이 뭔 뜻이죠? blame 탓하다, 욕하다. 됐습니까? blame. 아니, 그냥 모르는 사람 조사해보세요. 이럴걸. 그 다음에, 여기에 왠지 1, 2, 3, 4, 5에서 내가 뭔가 추가적으로 뭘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저 A에 1, 2, 3, 4, 5에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뭘 물어본다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죠. 됐습니까? 생략 가능 여부 됐습니까? 네. 뭐 잘 모르겠다면 어떤 녀석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되지를 생각해 보시든지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B는 그걸 물어보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confident 모르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습니까? 그다음에 confidence
Confidence는 지금 이게 지금 confident가 앞에 be가 있으니까 이거 confident 무슨 품사일 것 같아요? 형용사. 형용사죠. 그럼 confidence는 무슨 품사일까? 명사. 그렇죠. 명사죠. 여러분들 이제 그 중등 필수 어휘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럼 그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가 이런 걸 물었을 때 어느 정도 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difficult가 뭐죠? 어려워. 그러면 difficult의 명사형은 뭐죠? difficulty. 오, 그렇죠. 그러면 다른은 뭐죠? 다른? different. different죠. different. 그러면 different의 명사형은 뭐죠? difference.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는 누구와 나를 소개했대요. 됐습니까? 나는 그 어린 소녀가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카레 배웠네요. 그 다음에 페기와 제인은 이 맛있는 스파게티를 직접 만들었다. 뭐 이런 거 할 건데요. 이것도 또 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보면 재미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다른 질문 할게요. 오케이. 이번 질문 뭐냐? 제기 대명사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 문장은 됐습니까? 딴 데 제기 대명사 넣을 수 있는 그거 뭐 똑같은 거 물어본 거네요. 됐습니까? 바꿀 수 있는 문장 해놓고 뭐 얘는 골라놓고 그러면 어디도 바꿀 수 있겠니라고 물었는데 대답 못하면 그것도 곤란하겠죠. 됐습니까? 바꿀 수 있는 문장과 어디로 바꿀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응용하기 1, 2. 누가? 셀리는 얼마나 자주? 가끔. 오케이. 어떤 누구한테? 거울 속의 자신한테. 그렇죠. 뭐 한다? 이야기한다. 저 얘는 요렇게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네. 어떤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겠어? 그렇죠. 길어서 뒤로 갔는데 우리가 요 앞에 뭘 배운 적 있냐면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뭘 하는데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뒤로 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랑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라는 거 배웠잖아. 뭐가 생략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생략된 것도 생각해 봐라. 자, 셀리가 거울 속에 있는 자신한테 이야기한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셀리가 가진 습관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셀리 has a few friends일까? 셀리 has a few friends일까? 셀리 has a few friends.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건? 셀리 친구가 별로 없다. 그렇죠, 거의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겠네. 셀리 좀 불쌍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누가? 아 이거 물어보려면 안 되는데 어떻게 직접 무엇을 이행자를 뭐 하셨다? 만드셨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저 과거죠. 얘는 그거 할 겸 그거 한번 해보자. 이거는 다른 문법으로 넘어가서 두 번 이거랑 뭐 같은 의미인데요. 직접이라는 말은 빼고요. 직접이라는 말은 빼고 이 의자 를 뭐로 만들어서 주어로 해서 똑같은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무슨 문법을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선생님이? 그렇죠, 수동태 기억하고 있는지 해보잔 말이죠. 됐습니까? 아 여기 따로 다루는구나. 여기서 아까 선생님 세 번째 얘기했던 거 있죠? 제기대명사 세 가지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용표현. 자 관용표현이라는 것도 일본 사람들이 붙인 건데요. 이거 한자는 너그러울 관자에 쓸용자를 씁니다. 너그러울 관자에 쓸용자. 그럼 말뜻 그대로 하면 너그럽게 쓰는 표현이란 얘긴데 너그럽게 쓴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뭐 여기다가 관용표현이라는 말을 하는 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뭐 관용표현이라 그러면 이런 걸 보고 관용표현이라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있을까? 아, 여러분 아직 안 배운 거 하나 얘기했고요. 안 배운 거 중에서 뭐 she insisted that he go there. She insisted that he go there. He insisted that he go there.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문장? 어? 이 문장 되게 이상하지 않아? 선생님이 그토록 이런 게 어딨어 했던 게 여기 있네. 이 문장 진짜 이상하지? 네. 뭐 이상한 거 발견 못했어, 설마? 이상해요. 완전 이상하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이제 일단 예방접종 할 겸 관용표현이니까 얘기할게요. 이런 걸 보고 관용표현이라고 이거 문법적으로 맞아 틀려? 틀려요. 근데 이거 쓴대. 됐습니까? 자, insist의 뜻이 뭐냐면은 이게 주장하다예요. 주장하다. 주장하다. 됐습니까? 그럼 그녀가 무슨 시대에 뭐 했냐면 과거 시제에 주장했어. 그럼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가 거기 자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은 여기에 이게 생략된 거야. 그녀가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그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고. 그러면 should를 넣어볼까? She insisted that he should go there. She insisted that he should go there. 이거죠. 원어민 발음대로 하면. 네. 그렇죠? 선생님 발음 별로잖아. 그치? 됐습니까? 자, 내가 일부러 이렇게 읽고 실제로 원어민도 이렇게 봐. should 이래요. should. She insisted that he should go there. 입니다. 잘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그래서 뭐 해버렸어 그냥? 생략해버렸어요. 왜냐면 여기 주장했다고 그랬잖아. 주장했다고 그래놓고 이런 게 왔어. 야 그 사람 거기 가야 돼! 라고 목청 높여 얘기했단 말입니다. should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이런 얘기한 적 있어. 야! 이, 뭐 규현이 한참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인터넷 졸업했잖아. 그치? 규현이 한참 이런 거 할 때 야 이런 게 어딨어. 내가 한 번도 본 적 사실 있는데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야 아직은 내가 이거 안 가르쳐줬어 이렇게 했어. 이거 좀 이따 볼 건데 아직 안 내가 안 가르쳐줬어 이렇게 얘기했는 거 기억 안 나지 그치? 당연히 모르죠. 이게 그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 놓고 갑자기 이러면서 이릅니다. 뭐 이거 주장을 나타내는 동사라 그래. 주장을 나타내는 거 예! 해야 돼!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뭐 recommend도 있어요. recommend 뭐뭐뭐 해야만 한다고 추천하다 가능하잖아. 됐습니까? 뭐 주장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나오는 이게 종속절이죠. 종속절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해놓고 갑자기 그래? 그러면 뭐 이 문법이 조금 이제 이 문법도 뭐를 뭐냐 하면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지 틀리지 않는 문법입니다. 뭐 여기에다 동사 원형을 쓴다고 그래 놓고 막 열심히 공부했더니 갑자기 She insisted that she see a UFO 이렇게 했어. 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게 또 틀렸대. 아이씨 아까 전에 이거 여기 should 생략돼갖고 동사 원형 써도 봐준다더니 왜 또 틀렸어.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녀가 뭐 했대요. 그럼 이게 뭘까? UFO를 봤다고죠 이건.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지. 이거 뭐가 돼야 돼. 됐습니까? 주장의 내용이 앞으로 뭐뭐 해야만 합니다면 이게 생략된 게 맞아. 근데 과거에 뭐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 나 UFO 봤어. 나 귀신 봤어. 그때는 시제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게 관용.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관용적인 거야 이런 게. 됐습니까? should가 힘이 없는 소리다 보니까 원래 있어야 될 게 없어졌어. 네, 이런 걸 관용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보고는 관용적 용법이라고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고 그냥 수거라고 얘기합니다. 통째로 외워야 할 것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건 수거야라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다 수업하다가 이런 건 수거니까 외워야 돼라는 게 몇 번 나왔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그렇죠.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뭐뭐 하는 동안 in doing 이런 것도 있었어요. 됐습니까? 이것도 거기에 뭐뭐로 덮여있다 recovered with
be covered with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수거예요. 그래서 뭐 by oneself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죠. by oneself는 alone 이란 뜻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oneself는 without others help. 다른 여기 다른 사람들 했네요. 여기는 다른 사람들 또는 여기다 점 찍어도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 명의 도움 없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여러 명의 도움이 없이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njoy oneself 했죠. enjoy oneself는 have a good time 이라 했죠. 즐거운 시간 보내다. 그 다음에 between ourselves 이런 것도 쓰입니다. 자 우리끼리 얘기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it's just between ourselves. It's a secret. Just you and me. Between you and me.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비밀이야. 이런 거 할 때 있고요. 아, in itself도 있네요. In itself는 in itself 같은 말은 naturally입니다. Naturally. 그렇습니까? N-A-T-U-R-A-L-M-Y. Naturally. 본래 그 자체로. 뭐 이런 거는 이제 영어 편지 쓸 때 많이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You are beautiful in yourself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뭐 화장 너무 하지 마 뭐 이러면서. 맞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화장 좀 해라 막 이러죠. 지금.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of itself automatically. 그렇죠? Door opened of itself 하면 그다음에 help oneself. 아, help oneself도 이제 대화체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to가 있는 여기 to를 붙여놓은 이유는 뭐 여기다가 to the pizza 이런 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help yourself to the pizza 하면 피자 마음껏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help yourself to the pizza가 무슨 뜻인지 이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학생들은 help yourself를 네 스스로를 도와라 뭐 이럽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help yourself to the pizza는 eat the pizza freely 이 뜻이야. 됐습니까? 마음껏 먹어라. help oneself가 누구누구를 도와주다가 아닙니다. 뭐를 마음껏 먹다라는 대화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talk to oneself는 저 비맞은 스님이죠. 됐습니까? 혼잣말 하다. 그래서 Mr. Smith had his think. 그래서 여기에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인 걸까? 라고 물어보면 끊어 이렇게 해봤더니 누가다? 누구를? 해놓고 얘가 왔네? 그치?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 문장의 구조는 하면 have a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거 시켰다죠 이거 그래서 얘 몇형식이고 5형식이고 그래서 이 have는 가지다 먹다라는 뜻이 아니고 시키다니까 무슨 동사라고 불려? 사역동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문장을 딱 보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 그 뜻이네 선생님이 가지고 스미스 씨가 갖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전체적인 뜻은 이렇게 되고 for themselves는 without others help의 뜻이죠 그럼 문장 해석하면 스미스 씨가 뭐 했다? 시켰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학생한테. 뭐 하라고?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스스로. 됐습니까?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네 스스로 한번 이 문제 해결해봐. 라고 했단 말이죠. without others help. 그 다음에 이제 help yourself to the cookies. 여러분 친구들한테 help yourself to the cookies가 무슨 뜻이게 하면 막 뭐 네 자신을 도와줘라 쿠키들에게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야. eat the cookies freely 뜻이야. 마음껏 드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칼질하겠네요. 누가 그들이 어디서 놀이공원에서 자 이거 하는 거 아닌데 이건 풀이 알다는 건데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온전히 혼자 있었다. 여기 보니까 all이 무슨 뜻인 것 같아? 온전히 이란 뜻으로 쓰인 거죠. 완전히 온전히 팀과 게리야 우유를 더 마시고 싶으면 마음껏 마셔
다음에 I can do the work by myself. 밤 made the soup네. For himself. This stone is rare enough in itself. 됐습니까? Rare. Rare가 있으면 여러분도 혹시 이거 rarely 본 적 있지 않나요? 본 적 없어요? 예, 얘들이랑 같이 봤을 건데. 그렇죠. 내 안에 뭐 있다 시리즈? 나비 있다. 그렇죠. 무슨 부사인데? 인도 부사. 뭐 어떻게 해석한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다음에 연번도 레어템이 와 득템 득템 레어템 득템 뭐 이러잖아.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enough가 1번일까 2번일까가 궁금하겠죠. 1번일까 2번일까가 뭔데? 충분한이냐? 그렇죠. 충분히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수업할 때 얘 대신 뭐 by myself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for himself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in itself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 눈은 빠르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질문을 하면 됐습니까? 뭐 눈이 빠르게 왔다 갔다 안 해도 알 수 있도록 공부하면 더 좋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e machine works. 너무 티난다. 그 다음에 Sally tried to do the homework without others' help. 너무 티난다. 근데 C에 2번은 어디 형공펜 칠할 때가 있지? 그쵸? 너무 뻔해졌나 내가 이제? 네. 됐습니까? 뭐 여기다 형광펜 칠해놓고 이제 트라이가 땀 흘리냐 안 흘리냐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니까 땀을 흘리는 트라인지 안 흘리는 트라인지. 동이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지? 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너 형광펜 칠할 때가 좀 있네. 네. 그렇죠. 여기랑 여기 칠하겠죠. 네. 그러고 나서 옆에다가 뭐 하겠어요? 이거 하겠네요. 그렇죠. 답이 약간 너무 잘하는 자기 자신이 약간 싫은 것 같아. 아, 말할 때마다 선생님 자꾸 숙제 내는데 그치. 답이나 힘내.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누가? 내 친구들. 어디서? 콘서트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대네요? 네. 시제는? 과거 시제. 과거죠. 그 다음에 누가? 그 로이는? 어디서? 집에서 어떻게? 혼자 산다. 뭐 한다? 산다. 됐습니까? 시제는? 현재 시제. 그 노인 안만 길어봤자? 희 쉬겠죠. 됐습니까? 규현이를 위해서 했어. 리브 쓰고 이렇게 뭐 또 뭐 또 옆에서 또 살 때 또 은근슬쩍 S 쓰고 이러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걸렸네. 자, 그 다음에 어? 왜? 와, 에반데. 왜? 와. 수, 목, 에반데. 금, 토, 일, 월. 숙제가 진짜 많아요, 알죠? 왜, 누가 그렇게 그립입니까? 그, 뭐냐, 공필업을 해야 돼. 잠깐만요. 예, UPM 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500, 아, 5동 701호 가신 거 맞습니까? 현관문 왼쪽 옆에다가 제가 사진 보내준 대로 뒀는데. 예. 아. 아.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그냥 그 뭐야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예 예. 아 예 그러면 예예 그렇게 그게 낫겠네요. 예예예예 알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가정법 시작할 건데요. 네. 그렇죠. 뭐 오늘 해봤자 전반적인 설명만 하고 끝납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가정법을 설명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저 여기에 포커스 76과 77에서는 if가 들어있는 표현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미리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if를 만난 적이 있어. 됐습니까? 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났던 if랑은 완전은 아니지만 뭐 뜻은 비슷합니다. 해석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 달라요. 자, 여러분들 이미 만난 적이 있는 if를 먼저 소환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f 막 맨날 하는 거 if it snows 할까요? Tomorrow I will have snow fight, have a snow fight. 이런 거 할게요. With my 친구들 했어요, friend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에서 조심해야 될것 중에 내가 얘기했는 건, 자, 눈이 언제 내릴 건데? 그렇죠. 내일 미래에 내릴 건데.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그래서 if it will snow tomorrow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분명히 배웠냐? 이런 문장의 종류를 뭐라 그랬더라? 전체적으로는 조건문이라고 했고, 이 부분은 조건의 부사절이라 했죠. 자, 근데 지금 배울 거는 조건문이 아니고 가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는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걸 얘기 안 하고 그냥 쭉이 부분을 설명해버리면, 뭐, 이거나 같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가정법은 조건문을 먼저 설명하면, 자, 내일 비가 내릴, 아, 눈이 내릴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능성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뭐 보니까 내일 눈올 확률이 한 50%라던데 만약에 눈이 내린다면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에 분명히 will을 썼잖아요,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눈싸움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다? 가능성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가정법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만나게 될 문장을 쓸 건데요. 이런 문장이에요. If I were, 아이디에 were 온거본적 있어요? 없죠. 근데 여기 이거 쓴대. If I were you. 됐습니까? If I were you. 뭔 얘기 하는지 대충 감이 오죠? If I were you. 뭐 할까? If I were you? 일단, 쓰고 있습니까, 혹시? 아,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죠. If I were you. I wouldn't 뭐 할까? If I were you 하니까 조금 뒤에 설명이 있기가 좀 그런데 I wouldn't 하겠습니다. Do it 하지 마. 자, If I were you, I wouldn't do it을 보고는 가정법이라고 안 해요. 아이템을 보면 조건문이라고 안 해요. 가정법이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너였다면 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방금 뭘 보고 했냐면 이거 넣으면 안 돼. 내가 너라면이야. 내가 너라면. 야, 생긴 건 뭐지만. 자,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얘기할 게 바로 이거야. 가정법은 여기에, 자, would는 뭐에 무슨 형이라고 그동안 배웠어? will의 과거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가 전부 다 과거인데, 절대로 과거로 해석하면 안 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석은 내가 길게 얘기할 건데, 내가 현재 또는 미래 너라면이야. 내가 지금 너라면, 아니면 미래에 네가 된다면인데 내가 너될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네가 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법은 불가능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는 걸 보고 가정법이라 그래요. 내가 너라면 나는 그런 일안할 텐데. 그래서 가정법은 불가능한 거고 사실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직설법이 숨어있어.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내가 너라면 난 그런 거안할 텐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Because I am not you, I will do it 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라면 그런 일은 안할 텐데 내가 네가 아니니까 난 그거 할 거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기준인 현재가 있어. 그러면 내가 너라면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형태를, 단어의 형태를, 여기 동사겠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내가 현재 너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라면이란 표현을 만약에 동사의 형태를 여기에 미래에 가도록 뭐 이렇게 해놨다. 어떤 형태 will be 뭐 이런 거 써갖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미래가 곧 와서 내가 네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너 될 수 있어? 이 시제에도 안 되는 일이고 미래에도 안 될 일이래. 그래서 내가 너라면이란 표현의 동사의 형태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절대 실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법은 형태는 과거인데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너였다면이 아니야. 내가 현재 또는 미래 너라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도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하는 거다. 내가 너가 절대 될 수 없는데 너라면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원래 원칙대로 하면 뭘 써야 되는데? 워드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문법을 써서 말도 안 되는 저 실현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표현을 써서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티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정법이 조건문하고는 달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고요.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돼 있는데요.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 모상 과거다. 형태상 과거란 말이야. 형태상 과거고 내용은 언제 거다? 내용은 현재 또는 미래 불가능 또는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쓴다. 그러니까 형태랑 내용이 달라져요. 동사의 형태는 뭐 조동사 can 써야 되는 내용이면 could를 써야 되고 may를 써야 되면 might를 쓰고 shall을 쓴다면 should를 쓰고 will을 쓴다면 would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같은 경우에 일반 동사를 쓸 경우에는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쓰고요. be 동사를 쓰는 경우에는 was를 써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were를 씁니다. 동사는 그냥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들을 쓰면 돼. 조동사들은 can이면 could, will이면 would 이런 형태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도 배울 거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도 배울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가 형태상 과거고 동사들이 동사나 조동사 생긴 게 과거고 내용은 현재 또는 미래에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생긴 게 어떨까? 미리 생각해보면 생긴 건 형태상 뭐라고 쓰겠어? 그렇죠. 형태상 과거 완료고 내용은 뭘까요? 내용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던 거.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리냐? 뭐 우리가 뭐 후회하는 말 할 때 있잖아. 그렇죠. 지나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5만 원을 어제 주웠어. 근데 경찰한테 갖다 줬어. 그렇죠? 근데 지금 와 생각하니까 아씨 그 5만 원 받았으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은 내가 5만 원 주워서 누구한테 갖다 준 게 실제야? 경찰한테 갖다 준 게 실제죠? 네. 근데 그거를 가정하면 어떻게 돼? 내가 만약 경찰에게 갖다 주지 않았다면 그것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할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냥 과거 완료는 뭐 플러스 PP였어? 헤드 플러스 PP고 이거는 뭐라 그랬어? 뭐보다 더 과거를 얘기할 때 쓴다. 그렇죠. 과거보다 더 과거를 한다 할 때 쓴다 했어. 근데 이게 가정법이라는 형태 속에 들어오면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었다 치자 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거를 뭐 내가 뭐 5만 원을 뭐 아니면 아 그 뭐 이거 중3 때 여러분들 후회 많이 하잖아. 중3 때 이제 중3 이맘때쯤 뭐라고 후회해? 내가 만약에 열심히 아 놀았다면 이라고 후회합니까? 오케이. 이제 와서 뭐 갈 학교가 별로 없다. 뭐 버스 타고 멀리 가야 되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뭐 했더라면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뭐할텐데이럴거아니야그래서내가과거에열심히공부했었더라면이뭐가되느냐면 if I had studied harder 한다음에쉼표한다음에 I would have been 이릅니다됐습니까조동사뒤에동사의원형어쨌든동한단계뒤로밀고싶은가봐얘뒤에동사원형이우리일반적으로많이봤던거죠근데동사원형보다한단계뒤로가고싶은데그럼어떻게원래는과거시제써야되죠근데조동사뒤라서과거를못쓰죠그래서뭐처럼생긴거갖다놨어현재완료처럼생긴거갖다놨어요뭐해피어이런거쓸까요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have been happier. 그러면이속에는사실은가정법과거과정법속에는내가직설법이있다그랬잖아그렇죠네그러면이거사실대로다시얘기하단말이야그러니까지금얘기한게내가더열심히공부했었더라면내가과그러니까대과거생긴건대과거인데해석은과거로해야되는거야아까전에생긴건뭐였는데과거였는데해석은현재로해야된다그랬어내가지금또는미래에너라면나는그런일을지금또는미래에안할텐데내가지금네가아니니까그거할거다라고얘기한다했어그러면이번에는이게생긴건대과거인데해석은뭐가되는다과거가되는말이야그러니까내가과거에더열심히공부를했었다면내가과거에더행복할텐데 because 내가무슨시제에열심히공부안했어과거시제그러면내가과거에열심히공부안했다는표현을과거시제라면 because I didn't study harder I wasn't happy 여기다다지금 not 을넣으면서과거로만들고있죠여기도보세요얘가이거될때 not 을넣으면서현재로만들고있죠 not 이있던건 not 을뺐고요이겁니다자우리가뭐이제확실한건아닌데 우리의인간종이사실은사피엔스종만있진않았어그렇죠이거말고뭐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크로마뇽이라든지함께살던시절이있었어특히네안데르탈인갑자기얘기왜하지특히네안데르탈인과사피엔스종은오랜기간함께살았습니다그렇죠근데이사피엔스이종이아주내가봤을때는아주좀뭐랄까자기랑다른것과의공존이런걸못참나봐그렇죠뭔가다르면뭐좀따시키거나멸종시키려고그러고무찌르려고그러고이런성향이좀있는것같아애들이그래서같이살던다른인간종이다사라져버렸어순간자얘들둘이당연히경쟁했겠죠좋은땅그렇죠사냥뭐야사냥뭐사냥할거리가많은이런곳을두고경쟁을같이했을거야근데어느순간근데얘들네안데르탈인들의이렇게화석으로남아있는것들을보면사피엔스종보다훨씬더키도크고근력도강하고육체적으로훨씬더강한종인것같아요도대체얘들둘이싸웠는데더약한종인얘들이왜살아남았을까그키를현대언어학자들은뭐로보냐면이사피엔스종은뭐가가능한종이다언어적으로가정법이가능한종이에요얘들은가정법이안돼요 그말이뭐냐야얘들막전쟁막해전쟁막하면싸네안데르탈인이그냥막힘세니까도끼들고뭐이런거돌도끼들고막쳐들어옵니다그래서없네있으면다때려부수고가고됐습니까근데사피엔스는얘들이랑싸울때뭐를하냐그러면만약에얘들이이쪽으로오면우리는이쪽에이렇게숨어있다가탁덮치자만약에그럼얘들이이산놈이쪽에서오면어떡하지그러면우리는뭐이렇게하자만약 얘들이면이게되는애들이야그러니까얘들이얘들이싸워서이겼어요자그러니까이말은가정법이라는이언어는조금어떻다조금더고차원적이야사실아닌걸얘기해됐습니까그래서이파트를할때여러분들자칫잘못하면좀헤맬수가있어왜냐하면지금과는조금다른레벨이기때문에됐습니까 그래서할때내가계속해서뭐라고할거냐면이파트를할때언제뭐뭐라며언제뭐뭐그리고해석할때내가이주의를줍니다참
가정법은 분명히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만약 내일 눈이 내린다면 나는 친구들과 함께 눈싸움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근데 가정법 할 때는 이제 이거 안 해. 가정법 할 때 무조건 뭐라고 해석하냐면 내가 너라면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점점점이라고 해석하라고 시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억지 뭐 그냥 뭐 내가 너라면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이렇게 자꾸 시켜. 이렇게 시키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방아쇠를 하나 심어 놓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게 무슨 문이라는 거 무슨 법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가정법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 라는 거 훈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너라면 그런 거 안 할 텐데 점점점이니까 말줄임표잖아. 그래서 말줄임표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 더 할 말이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 네.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점점점 뒤에 생략된 말은 뭐야? 그러나 내가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할 거야 라는 말이 숨어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더 공부를 했었더라면 나는 더 행복했을 텐데 점점점 뒤에 숨어 있는 말은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역시 선생님들은 꼭 예를 들어도 이런 문장 예를 들어요. 하여튼 선생님의 장점이.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저 바로 나간대 또.